안녕하십니까. 세피디TV입니다. 오늘은 한국 투자자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젠슨 황의 가죽잠바만큼 센세이셔널한 종목입니다. 엔비디아는 우선적으로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반도체적인 조사도 있고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점도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세피디TV는 주가가 100달러 선으로 조정을 받는다 해도 당분간은 기술적인 주목을 받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며 주가 전망을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의 성장세보다는 못할 것이지만 우상향의 그림은 당분간 그릴 것입니다.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리더십은 엔비디아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줄 것입니다. 또한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 개발도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기대됩니다. 다만 반도체 조사와 기술적 도전들은 주가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투자 시엔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며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피디TV는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동향을 주시하며 긍정적인 장기 전망을 유지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변동성과 함께 엔비디아는 여전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접근한 투자자들에게는 유망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언제나 본인의 책임이며 철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피디TV입니다. 오늘은 한국 투자자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젠슨 황의 가죽잠바만큼 센세이셔널한 종목입니다. 과거에 단순 게임 및 보드 제조업체로 여겨지던 업체에서 AI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 반도체 업체로 등장했습니다. 2024년 6월에 액면 분할을 하고는 힘을 상실한 듯 보입니다. 과거 액면 분할 전에 400달러 고지를 넘기기 힘들었고 800달러, 1000달러 고지를 힘들게 넘어왔습니다. 최근 애널리스트들의 2024년 엔비디아 주가 전망은 여러 곳에서 했지만 롱 포캐스트, 롱 포캐스트라는 곳이 최근에 제일 높게 이야기한 듯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기준으로 2024년 주가 범위를 778달러에서 1,071달러로 평가 전망했습니다. 롱 포레카스 인컴은 2024년 엔비디아의 주가가 꾸준히 상승할 것이며 12월까지 1,971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측에 따르면 주가는 연간 65.0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탄탄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롱 포캐스트는 엔비디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연중 지속적인 상승을 통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연말에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여러 곳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측은 반독점 조사로 에미 법무부 소환장 받은 적 없어라고 밝혔습니다. 9월 5일자입니다. 글씨 크게 작게 스크랩 SNS 공유하기 CNBC가 엔비디아 대변인을 인용 보도하였다고 합니다. 소환장 받지 못해 법무부 확인이란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주가 in all the 1%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반 FN 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대한 미 법무부의 소환장을 받았다는 보도를 부인했다고 4일 현지 시간 미 경제 매체 CNBC가 보도했다. 이러한 악재 속에 투자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공지능 AI 분야 선두 기업으로 평가받는 엔비디아가 일본의 신생기업 사카나 AI에 투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2024년 9월 4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사카나 AI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투자자 그룹으로부터 1억 달러 약 1,337억 원 이상을 모금했다면서 일본 내 AI 연구, 데이터센터, AI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엔비디아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카나 AI는 사업 초기 단계 자금 모금에서 미국 벤처 캐피털 VC,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트, NEA, 코슬라 벤처스, 럭스 캐피털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1월에도 럭스 캐피털이 주도한 펀딩에서 3천만 달러 약 41억 원을 조달한 바 있다. 사카나 AI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초 AI 모델 개발을 자동화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CEO는 성명에서 사카나 AI팀은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 플랫폼을 통해 최첨단 기반 모델을 개발하고 과학적 발견의 속도를 높임으로써 일본에서 AI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카나 AI는 미국의 구글 출신 AI 연구자들이 지난해 7월 일본에 설립한 신흥기업으로 곧 유니콘 기업, 거대 신생기업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뜻한다. 지난 6월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 닛케이은 사카나 AI가 일본발 기업으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유니콘 기업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의 보도 내용을 볼 때 엔비디아가 추진하는 사업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유니콘이 되면 실제로는 주가 차익 실현도 가능하고 이는 엔비디아 주가의 장기적인 호재가 될 것입니다. 반독점적인 제재는 이야기되고 있지만 기술력에 의한 독점적 구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엔비디아에게 제발 사게 해달라고 줄 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자가 2년 정도까지는 나타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건 우리 세피디 TV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독점적인 내용이 말이 안 되는 특허가 있다든지 애플이 주장하던 라운드형 프레임 등이 예가 되겠죠. 외소도 제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텔이나 그 연합기업이 뚜렷한 실적이 없습니다. 오픈 AI MS 연합군도 마강아지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제공하는 HBM 스타일도 넘사벽일 듯합니다. 다른 어프로치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다고 해도 실증 분석으로 실제 적용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시장에서 팔리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입니다. 이것도 세피디 TV 의견입니다. 참조하기시 바랍니다. 당분간 주가, 즉 엔비디아 주식 가격은 떨어져 있다가 상승해 전고점을 뚫고 나갈 것으로 분석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책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정 시 일부 팔고 다시 매입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급등하면 놓치기도 합니다. 세피디 TV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됩니다. 엔비디아가 2024년 8월 28일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2분기는 회계 연도 기준 5에서 7월이다. 매출은 300억 4천만 달러, 약 40조 원로 사상 최대치였다. 시장조사 업체 등이 업계가 예상했던 매출 287억 달러를 크게 상회했다. 3분기 증 8월까지 매출은 이보다도 높은 32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만족하지 않고 있다. 이미 높은 성취에 마취되어 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호퍼와 또 다른 중요한 아이템이 있다. 다음 세대 AI 반도체 모델인 블랙웰이 엔비디아의 시장에 호소해 1위 기업을 지속해 갈까요? 예상들은 블랙웰은 2024년 4분기부터는 나온다고 들한다. 아마 이것이 맞을 듯하다. 사실 이번 실적 발표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 블랙웰이 언제 출하되는지였다. 일부 매체에서 블랙웰의 설계 오류가 발견됐다며 엔비디아의 다음 먹거리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실적 발표회에서도 첫 질문은 블랙웰의 출하가 언제부터 가능한지였다.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당시 밝힌 2분기 출하, 4분기 데이터 센터 설치라는 계획은 미루어졌지만 연내 출하는 가능하다는 게 엔비디아의 답변이다. 엔비디아 측은 반도체의 미세한 전자회로를 그려넣은 유리판으로 설계의 밑그림 격이다. 당초 설계 오류가 있었다는 실패의 가능성 지적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정해 생산에는 문제가 없다 한다. 이러한 상황 속의 주가는 어떨까? 아마 독점 조사라는 칼날을 피해가면서 아마 소액 아니 견딜만한 벌과금을 물고 다시 반등의 기회를 탈 수도 있다. 여기에 블랙웰이라는 날개를 타고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 우리 세피디 TV는 후자입니다. 재상승 모멘트가 있을 듯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CEO도 블랙웰의 마스크 변경은 이미 완료됐고 다른 기능적 변경은 필요하지 않았다며 이미 약 100가지 형태의 블랙웰이 고객사에 보내져서 샘플링 최종 검수 중이며 4분기엔 출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인터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 호퍼만으로도 기업 운영에 자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CEO 젠슨 황은 블랙웰이 본격 출하되는 2024년 4분기 이전에도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의 지위는 탄탄하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차기작 블랙웰이 아닌 현재 주력 상품 호퍼만으로도 시장 지배력은 공고하다는 것이다. 그는 호퍼의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며 호퍼 수요가 많은 것은 다음 고지 전투의 승기를 점령하기 위한 경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EO는 리더십과 방향 설정을 탁월하게 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대기업 회장 CEO가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상황에 경쟁력이 뛰쳐져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면 증거를 대라고 할까? 삼성전자가 회생하기를 기대해본다. 이재용 회장님 힘내기시 바랍니다. 현대 정의선 회장님 등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CPU가 AI 시대 고도의 연산을 하면서 개발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데이터 처리 성과를 끌어올릴 유일한 방법은 엔비디아의 가속 연산 장치뿐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당장 비즈니스를 위해 CPU 설비를 도입할지 아니면 호퍼 설비를 도입할지 결정 내리는 데 대해선 비교적 명확한 답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더 있게 된다. 기술의 혁신의 방향을 선점하지 못하면 도태하기 쉽다. 엔비디아를 지금 칭찬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AI 인재 박사를 우대해야 하며 인재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두뇌 유출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의대 인력 임금과 큰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은 어떻게 될까? 거기에 의사는 고임금의 80 넘어서도 활동한다는 이야기도 지주 있다. 상대적인 AI 분야 저임금으로 보이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의료비 그 이야기는 큰 병은 큰 돈을 지불하는 구조이다. 의료계 혁신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의료비 간병비로 폐가 망신하는 주변에 있다고 합니다. 의료비로 부채를 남기고 떠나는 어른들은 자식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변호사 시장이 오픈되면서 법률적 서비스를 쉽게 받는 경우도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를 하다가 이상한 이야기까지 합니다만은 AI를 통해 의료기술이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세피디TV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됩니다.